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성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전금교회 이태국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그렇게 무더웠던 그 여름이 이제는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여러분 선선할 때는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경찰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 없네요. 우리 건강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육관의 건강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실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영통 월드교회 섬기시는 이은희 사모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성씨를 낭독해 주겠습니다. 예, 창운대 교회 정정익 집사님, 이분은 시인이시며 특별히 출장 요리사이시면서 많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맛을 전달해 주는 분이시며 거기에다가 오늘 시를 통해서 또 마음에 음식을 전달해 줄 겁니다. 자, 들어오셔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136편 감사의 찬송이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좋을 때든 또 슬플 때든 감사하는 마음이 꼭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또 모실 분이 계십니다. 비천한 교회를 섬기시며 또 섬기시는 정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참 사랑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잊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5번 칼럼입니다. 예,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버스, 그 다음에 데스.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그 다음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스라는 태어남의 단어와 그 다음에 데스라는 이 죽음의 단어 사이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시라는 스펠링 한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 초이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그 다음에 목적과 그 다음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은 하루에 여러 가지를 아마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만족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마 불만족한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만족을 누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과연 그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면서 삶의 결과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소용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보이는 것이 다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퍼센티지를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30%고요. 아니, 보이는 것은 30%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70%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이는 것 30%에 연연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인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실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즘에 많이 추세로 뜨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맛집 하잖아요. 맛집 하면 많은 매니아들이 심지어는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가서 그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야 이거 정말로 맛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말할까요? 그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자, 우리는 먹는 것,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긴 줄 알아요. 다른 예를 들면 자,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음식을 한 3일 안 먹으면 혹시 돌아가십니까? 4일 안 먹고 돌아가시나요? 아니에요.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아시나요? 공기는 단 4분 이상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요?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먼 거리를 왕래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생명 건강 유지하는 것 위해서 정말 넘넘과 중요합니다. 보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 우리 삶 속에 느끼지 못하고 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삽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없는 거? 보이는 거?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 다 공기가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 중요하게 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부분이 세 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가보셨어요? 하나님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중요하잖아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30%, 보이지 않는 그 7%를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어요. 핸드폰을 통하여 보면 전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꿈의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꾸고 싶다고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또가 당첨적이어서 야 나는 황금 돼지 꿈을 꾸고 싶어 그렇게 꾸고 싶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세계 속에서 그 꿈 속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무의식 속에서 나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 꿈을 꾸고 나서 되놓으면 막 흠뻑몸으로 젖은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꿈을 더 깨고 싶지 않은데 깨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말로 좋은 것을 정말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드리겠습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아, 이어서 우리 영풍월드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우재석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색시폰을 정말 잘 부르셔요.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해가지고 하신 이 목사님이십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재성 목사님의 지금 아름다운 색시폰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 아, 언제나 들을 때마다, 그냥 계속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지금은 행복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 콘서트 경차 방송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으로는 우리 여풍월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그리 하실지라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잠깐 했으면 되는데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아 여러분 어떡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여기는 우리는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 콘서트 경찰 방송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언해지는 이 시간 또 이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타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세상